아, 오늘도 퇴근했으니까 집에 빨리 들어가야겠다. 아,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우리 가족들은 지금 다 자고 있겠지? 어? 스펀지밥 재밌다. 야, 봄수야, 너 지금 밤 11시인데 TV를 보고 있네? 아니, 재밌는데 어떡해, 스펀지밥. 아야, 엄마는 뭐해? 엄마 불러 자겠지? 스폰지밥. 야, 이거 스폰지밥 재밌니? 짱 재밌지? 야, 얘네가, 야, 뭐,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재밌게 봐. 빨리 TV 끄고 자. 아빠 이거 실제로 있는 거야? 이거 다큐멘터리야? 이게 다큐멘터리라고? 뭐, 인간극장 같은 거야? 나 이거 봤어. 그 뭐야? 저기 뭐야? 하수구에서 봤는데, 얘네. 하수구에서, 어디 하수구? 우리 집! 하수구에 들어가 본 거니?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스펀지밥! 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얘가 스폰지밥 저거 많이 보면 머리 나빠진다고 했는데 이거 진짜 사실인가 봐. 야, 이거 나도 이제 빨리 샤워하고 자야겠다. 아이, 퇴근됐겠다. 이제 욕실에서 옷을 벗고 뜨뜻한 물에 몸을 담가볼까? 아, 근데 그나저나 봄수가 욕실에서 비키니 시티를 다녀왔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냥 무시해도 되겠지? 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기 2 hours later. 뭐야? 샤워하고 있었는데 여기 도대체 어디지? 뭐야 이거? 뭐야? 스폰지밥, 저 사람 뭐야? 뚱이야, 저거는 말이야. 인간이라 그러는 건데, 정말 멍청하고 바보 같고 귀여운 생물이야. 이거 우리 아들이 보던 그 만화에서 나오던 그 지폰지밥이랑 봄뚱이잖아. 어이, 이거 만화에서만 보던 건데 여기가 그러면은 비키니시티라는 건가? 어이, 스폰지밥, 우리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유명했나, 뚱아? 근데 뚱아, 뭐저 사람 여기 처음 온거 같은데 우리가 좀 소개 좀 시켜줄까? 우리 착하니까. 좋았어. 아, 저기 소개는 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 집이야. 소개시켜줄게. 일로 와. 일단 따라와. 정말 스폰지밥이랑 뚱이인가? 뚱아, 뚱아. 근데 일단은 저기 핑크색 그 불가사리님 혹시 뚱이세요? 아니요. 그럼요. 똥인데요. 뚱이구나. 혹시 지폰지밥? 네, 제가 지폰지밥인데 왜 그러세요? 웃는 소리 들려주시면 안 돼요? 웃는 소리? 정말이잖아, 정말이잖아. 여기가 그러면 비키니 시티라는 건가? 맞아요, 여기는 비키니시티예요. 이거 비키니시티야? 이거 우리 아들이 보던 그 뚱이 집이다, 뚱이 집. 우리 집이에요. 뚱아, 뚱아. 응? 이 아저씨한테 우리 친구 택증이를 소개시켜 주자. 좋았어. 택증아, 택증아. 택증아! 너희들한테 문안 열어줄 거야. 나가. 택증아! 문안 열어줄 거라고 나가라고. 택증아! 에이, 시끄러워 죽겠네 정말. 택증아! 이 사람은 징징이 오징어잖아. 뭐야? 저 녀석은 또 뭐야? 너희들 또나 괴롭히려고 친구 데려왔지? 아니야, 징징아, 내가 특징아, 우리가 언제 널 괴롭혔어? 뭐야? 지금 날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야. 너, 우리 역시 택증이는 부끄러움이 많다니까. 내가 이거 봤는데요. 이 사람 클라리넷 그렇게 못 부르던데 사실이에요? 스폰지 없이? 내가 들어도 좀못 부르긴 하는데, 그래도 그걸 말해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고요. 이 녀석들이. 그렇구나. 내가 요즘에 클라리넷을 버리고 더 좋은 걸 불고 있지. 그래서 자, 이건 우리나라 전통 음악 기구 단소. 단소잖아. 도를 아십니까? 유령이 나올 것 같은데. 전세로 고향 찍는 것도 아니고 더럽게 못 부린다. 역시 클라리넷이나 불어 징징아. 그렇지?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아, 듣기 싫어. 아유. 아, 근데 디폰집 씨. 응? 지금 전 집에 올라가고 싶은데 저 분명히 샤워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냥 비키니 씨 들어온 거죠? 아, 여기가 그쪽 내 그 집 하수구랑 연결이 되었나 봐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는데. 이 비키니 씨가 그러면 하수구라는 건가? 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다시 저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혹시 그 핑핑이는 어디 있죠? 아, 핑핑이요? 제가 잡아먹었어요. 핑핑이 잡아먹었다고? 그냥 밥 공개. 그냥 뚝딱. 응? 밥 도둑. 아니, 장난이야. 아, 핑핑이 어딨냐면 핑핑 저희 집에 있어요. 바로 앞에 여기 저희 집이에요. 파인애플 집. 아, 뭐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잖아. 야, 스폰지밥. 응? 나는 일단 오늘도 지각하면은 집게리야 잘리니까 먼저 가 있겠어. 너도 알았어, 빨리 오라고. 먼저 가 있다, 징징아. 못생. 핑핑이 어디 있어? 핑핑이 보고 싶은데. 아, 핑핑이 바로 저희 집에 있죠. 들어보세요. 엄청 귀엽던데 핑핑이. 오, 귀엽다. 오, 역시. 와우. 와우. 오. 핑핑이가 와우. 정말 작고 귀엽네요. 지폰집 앞시. 아, 핑핑이 말로는 그쪽이 정말 더럽고 못생기고 냄새난대요. 와우. 아, 제가요? 와우. 네. 오, 핑핑이 귀여워. 오호호.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핑핑이가 방금 그랬는데요. 귀여워 그랬잖아요. 네 얼굴은 더러워라고 하는데요. 아, 핑핑이가요? 네. 아유, 만화에서 볼 땐 굉장히 귀엽던데. 아,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와! 핑핑이가 와닿잖아요? 핑핑이가 되게 크네요? 그럼 저보다 커요. 사실 핑핑이 육식 공룡이에요. 생각보다 크구나 핑핑이가. 역시 만화는 구라였어. 저기 뚱이씨! 네? 아, 근데 왜 멍때리세요? 저는 원래 그게 일이에요. 역시 바보였어. 아, 맞다. 그 비키니시티 오면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뭔데요? 집게리아에서 게살버거를 먹고 싶었어요. 그거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게살버거? 아이, 그럼요. 당연히 먹을 수 있죠. 따라오세요. 아, 네네네네. 게살버거! 저건 뭐야, 저건! 저건 뭐죠? 이건 제 친구인 벌레예요. 이 친구 착한 친구예요? 아, 그럼요. 벌레야 잘 있었죠? 벌레. 잘 있었다고 하네요. 이거 아까부터 옆에 있었던 게 이게 이거였구나. 애벌레였구나. 그렇구나. 그 귀여운 녀석이에요. 아, 어쨌든 그 게살버거 좀 먹어보고 싶다. 빨리 먹어보죠. 따라오세요. 게살버거 정도야. 비키시티 왔으니까 꼭 한번 먹어봐야 되는 거죠. 원래 인간은 여기 잘 올 수 없는데. 우리 집 하수구에 이런 게 있었구나. 나왔어, 징징아. 집게리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귀찮아? 여기 징징이 씨. 뭐야? 그 게살버거 하나 있잖아. 네, 게살버거 하나 주세요. 게살버거. 스폰지밥. 응? 주문 들어왔다. 게살버거 하나. 아, 그만 만들어줄게. 아이, 귀찮아. 아, 뚱이씨 원래 이렇게 여긴 불친절한가요? 뚱이씨? 2 hours later. 네? 왜 원래 이렇게 불친절한가요? 아니요, 이 정도면 친절한 거죠. 그렇구나. 진짜 바보잖아. 이거 게살버거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혹시 뚱이씨 아세요?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A few moments later. 한번 물어봐야겠네. 아이, 징징이씨, 그거 언제 나와요? 게살버거가.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이제. 잠깐 기다려봐. 야, 스폰지밥! 언제 나오는 거야, 게살버거? 게살버거 너한테 줬는데. 아, 맞다. 자. 아. 30분 전에 나왔는데 안 줬구만. 어쨌든, 이게 그 플랑크톤이 그렇게, 궁금해하던 그 게살버거로구만. 게살버거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까? 징징이!
맛있어. 진짜 맛있네, 뚱아 이거 게살 보고. 그럼 그럼 맛있지. 징징해. 이봐 징징. 아니. 아니 사장님 왜 또 부르세요? 아 징징이 일단 그보다 동전 좀 주워주겠. 에? 어? 집게 사장님 동전은 사장님이 주우란 말이에요. 자네 해고당하고 싶나? 얼른 죽게나. 에 그러면 하는 수 없이 엉덩이를 일로 돌리고 헛 쫄쫄. 아 이때를 노렸지. 헤 이때를 노렸어. 헤 이 자식아 그냥. 아 보지 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먹기 뭐야? 사랑의 겸이지.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보면 안 돼. 자식. 아유, 시간 이렇게 됐네. 애들아, 이제 나 집에 가볼게. 빨리 가자. 아, 애들아 즐거웠다. 여기가 그러니까 하숙이라는 거지. 맞아. 아, 근데 징징이랑 집게 사장님이랑 정말 행복해 보인다. 둘이 사랑하는 관계야. 아이, 그 저기 저쪽으로 물기둥으로 가서 올라가면 우리 집이 있다는 거지? 맞아. 아 이거 진짜 봄순이 녀석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우리 집 하수구에 비키니 시티가 있었잖아. 집에 가서 우리 여보한테 말해줘야겠다. 어쨌든 얘들아 즐거웠고 나중에 또 놀러 올게. 아 다음에 또 와. 아이고. 와 진짜 뚱이 저 녀석은 진짜 멍청하잖아. 아 어쨌든 빨리 집에 가야겠다.